BSJ님은 그 창갈이. 제가 예전에 이제 에이지나 ETF가 마음에 들지는 않으면 최상급을 사서 에이지나 창갈이 하는 걸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갈이 안 하는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이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인가.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창갈이의 유용성. 그러니까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이제 최상급 모델들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에 그 제품들의 창갈이를 맡게 하는 거죠. 맡겨서 짓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가 왔다 갔어요. 이 댓글상에. 근데 이제 그 창갈이에 대한 제 입장은 뭐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면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창갈이 같은 거를 지금 정말 마지막으로 해본 게한 2, 30년 된것 같아요. 키카 제품이랑 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키카 KUA 제품 말고는 스페셜리를 제가 TF로 개조했는지 우리 후님이 TF로 개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게 거의 마지막이니까 어쨌든 20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 창갈이를 안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DSA님은 최근에 이제 그렇게 창갈을 해보시니까 본인 경험상으로 최상급 제품을 약간의 돈을 들여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최상급 제품의 오퍼를 신을 수 있는 TF 하나, TF 창이나 그 다음에 AG 창으로 바꿔서 신는 거가 좋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너무 오래되고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0년 전과는 많이 바뀌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유명 스타들이 신는 완전 커스터마이징 축구화. 그러니까 라스트를 만들어서 본인 발에 만드는 신발을 딱 맞춰서 신는 경우. 제조 방법은 이제 대강은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발 공장도 직접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신발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들을 쭉 보고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편인데. 신발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 창갈이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 이제, 이 BSA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7mm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7mm 조정이라는 게, 현재 약간 큰 이 볼이, 이 만약에 베이퍼다. 그러면 이 제품의, 발볼, 길이는 딱 맞는데 발볼이 너무 좁아서,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늘렸어요. 5mm 이상. 그러고 나서 이제 창갈이를 할 때는, 발볼도 맞추고 길이를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어퍼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아예 그거를 계획을 하고 매장 가서 신어봐서 이게 그 신발은 굉장히 좋은데 발볼 길이를 딱 맞추다 보니까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요거를 한 치수 큰걸산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를 줄여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잘라내도 되고 신발 안쪽으로 마감할 때 집어넣어서 면적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는 방법이 괜찮다. 물론 이제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건 합리적인 소비 세랑이라고 느껴져요. 다만 제가 안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제품이든지 신발의 외형적 구조가 바뀌면 어떤 형태로든지 착화감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신는데 이 제품이 이제 구할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어서 내 사이즈를 그러니까 사이즈를 한 치수 큰걸 사서 이제 저기 수선업체 맡겨서 길이를 사이즈를 조금 줄였다. 이게 단순하게 길이를 약간 줄이는 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사실은 길이를 줄이는 거는 가능한데 그렇게 줄이게 되면 이제 신발 원래 오리지널한 설계에서의 디자인 변경. 착화감 변경이 생긴다, 이것도 디자인 변경이. 구조가 약간 바뀌게 되니까. 그거를 원치를 않고, 굳이 그렇게 이제 또 추가로 돈을 써가면서 하지를 않는 편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제품들이 뭐 FG 이런 제품들이 이제 서서히 나이키 같은 경우에 막 아울렛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할인이 70%까지 할인되고 막 이러면 이제 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 FG 스터드를 창을 다 떼내고 AG로 갈아 끼고 나름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만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 아울렛에서 찾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그 아울렛에서 사갖고 와서 또 업체 맡기고 추가로 비용을 드리고 하는 것도 좀 귀찮은 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하여간 방법상으로는 그 BSJ님이 얘기하신 방법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대화를 하는 저기 뭐죠, 과정에서는 서로 좀 오해가 있긴 했는데, 그 방법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충분히 어떠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제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상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전문 업체들의 이제 상가리 관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그 어떤 형식으로 시간 신발이라는 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수선 방법이나 이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뭐 아웃솔 창의 소재가 좀 달라지고 다양화되고 이런 거는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지금도 그 수제 운동화 만드는 것들, 수제 구두만, 수제 등산화 만드는 영상들 이렇게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바뀌었다, 뭐 창의 소재가 뭐 비브람이다, 뭐 컨티넨탈이다, 뭐 옛날보다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 사용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제조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그 창가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의미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